안녕하세요. 다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경입니다. 수업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고 어떤 작품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희는 크래프트 콤바인이라는 스튜디오로 어떤 디자인 방법에 있어서 공예전 접근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전 접근 방법을 서로 혼합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에 이렇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실험적인 작업과 조금 상업적인 작업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주는 2014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4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전시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 이렇게 작업들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상품화까지 해서 판매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2014년부터 했던 작업들을 한번 짧게 살펴보면, 이건 처음에 했던 작업인데 버려진 유리병들을 가지고 시멘트랑 혼합을 해서 만든 작업이에요. 서로 다른 저런 두 재료가 만났을 때 표면에서 느껴지는 좀 이질적인 아름다움을 좀 표현하려고 했고, 기능적으로는 간단하게 이런 구멍을 통해서 캔들의 간단한 용도 작업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무와 레진의 폭시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두 가지 재료를 어떻게 하면 하나처럼 분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레진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그거의 투명한 그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만든 조명 제품이고, 다음은 이제 금속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던 프로젝트예요. 보시면 위에 금속 접시인데 다 세 가지 종류의 금속 종류인데, 거기에 표면 처리를 좀 다양하게 해서 조금 다 다르게 보이는 식으로 했고, 위에 서로 다른 재료를 결합해서 재료가 만났을 때 조금 서로 다른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했던 건, 앞에는 계속 작은 소품들 작업을 했다면 이때는 좀 더 볼륨감이 있는 의자 작업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이때는 저희가 버려지는 팔레트들을 직접 수거를 해서 팔레트를 이용해서 진행했던 작업인데, 팔레트라는 소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도 좋은 재료는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그런 팔레트들에 대해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걸로 제작을 하게 됨으로써 팔레트가 굉장히 성행이었던 시기에 유행했던 양식인 아르데코라는 양식을 좀 채용을 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런 패턴 같은 부분을 아크릴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염색을 해서 표현했던 작업이에요. 이제 이때는 이런 그래픽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때는 또 한지 소재를 이용해서 진행했던 거예요. 한지 소재 자체가 겹치고 붙여서 폰팅을 하면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붙여야 보이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크기는 크지 않고 간단하게 펜을 올려둔다든지 액세서리를 올려둔다든지 꽃을 꽂은다든지 이런 공예품을 볼 수 있고, 그때부터도 계속 이렇게 그래픽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졸업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작업이에요. 계속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접하고 있고, 다양한 소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굉장히 연구를 했었고, 왼쪽에 있는 이 액자 안에 있는 이 조각의 피스들을 꺼내가지고 조립을 하면 이런 식의 하나의 오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연구했던 것 자체가 2D와 3D 간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좀 재해석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시리즈에서 얘는 이런 게 어떤 오브제로도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요. 지금 했었고, 이런 그래픽 작업이었지. 이거는 금속 거울과 기존에 사용했던 아크릴을 이용해서 계속 소품 작업들과 유리 화면, 이거는 간단한 포스터인데, 이제 포스터를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오프도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쪽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오브제로 만들어서 장식으로도 쓰고 생활되는 컵으로도 쓸 수 있게. 그래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공예나 이런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접근하기 편리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이런 가공을 해주는 업체도 굉장히 많아졌고 비용 면에서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작은 아이디어나 만들고자 하는 그런 흥미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제품은 저희가 만들어서 전시에 나갔었는데 거기서 완판을 하는 등 그래서 네, 그런 이력이 있고 이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종류인데 이거는 이런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좀 실험적인 조명 제품이에요. 앞에랑 같은 시리즈로 기존의 그런 테이블보다는 조금 더 조형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다양한 소재의 결합을 통해서 만든 테이블이고 이거는 섬유라는 재질과 나무를 좀 결합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패턴이 사실 실로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치 작업으로 해가지고 표면 처리를 했던 거고 이게 분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작은 트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이게 저희가 제일 최근에 한 작업인데 화분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두 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이것도 서로 다른 같은 금속이지만 이렇게 표면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 공예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같은 소재라고 해도 이렇게 다양한 표면 처리 기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던 화분입니다. 저희 작업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전자제품이라든지 사실 그런 쪽의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공예라든지 디자인 사이에 작은 리빙 소품이라든지 오브제 이런 쪽의 디자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강의 주제 자체로 테이블 위에 소품을 만드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수업 12가 많아서 굉장히 거대한 가구라든지 의자를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테이블 위에 작은 소품 정도면 12강 동안 저희가 굉장히 이쁜 하나의 오브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하게 됐는데 혹시 저희 작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재 제일 앞이죠? 혹시 오늘은 크게 수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디자인과 공예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미가 없어 보이죠. 다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약간 사진을 들어서 예시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원래 계획으로는 앞에 계속 풀 이론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분명 이렇게 될 경우 내일부터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서 이론 수업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부터 계속 손을 풀까 계속 아이디어 스케치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부담 없는 스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진행 자체가 오늘 1강의 간단한 디자인 내용과 2강 때는 지금의 디자인 트렌드라든지 주목받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좀 많이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3강 때는 이제는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자 어떤 소재를 풀어서 디자인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사실 이 스텝 2가 제일 힘든 코스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스케치를 해서 무엇을 만들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보기 전에 간단한 프로토타입이라는 모형을 만들 거예요. 종이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 간단한 모형을 만들 거고 그렇게 7강, 8강 때 간단한 오브젝트 계획을 가지고 한 9강, 10강 때는 이제 실제로 제작에 들어갈 거예요. 이때 가게 되면은 본인 손에서 끝나는 정도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아니면 어느 일정한 커팅이라든지 조금 더 정밀한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조금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라든지 저희가 최대한 좀 도와드려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사실 이게 12강까지로 돼 있긴 한데
저희가 22강 때 코엑스에서 서로 디자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전시를 해요. 그래서 좀 표가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표를 좀 많이 나눠드리고 12강 때까지 좀 이렇게 디자인 필드를 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고 12강 때는 그 디자인 페어 전시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거를 조금 돌아보는 날이 될 수도 있고 현장 학습을 통해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영 디자이너들이라든지 국내 디자이너들이 와서 자기 디자인을 선보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게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 수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 같은 거는 있나요? 네, 드로우는 네. 어떻게 드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이런 프로토타입 이런 간단한 모형 제작하는 것까지는 여기 시흥시청에서 간단한 재료는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데 실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 재료로 만들 때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조금은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랑 또 직접 업체에 가는 이런 수고라든지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봐야 사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는 있어요. 개인이 한 장 주시면 네, 개인이 한 장 주시면 안 되면 굉장히 좋은데. 네. 공예라는 카테고리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려고 해요.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공예가 뭔지. 다들 근데 좀 더 언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공예라는 거는 손을 이용해서 어떤 실용적인 물건, 제품을 만드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기 이전에 손으로 만들던 제품들은 모두 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대량 생산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공예라는 입지가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공예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19세기 중반부터라고 해요. 이때 공예가 도입이 된 거는 이 순수미술로가 공예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이 됐다고 해요. 그 이유는 순수미술은 어떤 기능을 떠나서 순수한 미적 가치를 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공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분류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나누기 위해 공예라는 단어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또한 공예가 일단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공예품은 사실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고 그 공예품이 탄생했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그때에 따라서 그 공예가 가지고 있는 기법이라든지 표현하는 형식이 굉장히 나뉘어져요. 그리고 그런 문화라든지 주변 환경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그 이유는 어떤 지역에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무 관련 공예 기법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이천에 이렇게 어느 지역의 도자기가 유명하다든지 어느 부분에 어떤 옷이 유명하다든지 이런 게 이런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과 관련된 공예 기법이 자연스럽게 발달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예는 사실 굉장히 쉽게 분류가 돼요. 그냥 재료에 따라서 쉽게 분류가 되는데 제가 가지고 나온 한 6가지 분류가 있긴 한데 이 위에도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면은 도자 공예는 사실 흙을 빚어서 만든 공예인 만큼 공예 부분에 있어서 제일 오래된 공예라고 할 수 있어요. 빗샘이 통이라든지 그때부터 시작한 공예이기 때문에 도토라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이용해서 빚어서 이걸 구워서 하나의 이런 도자기로 만드는 기법이고 그 도자기 자체가 세척이 굉장히 용이하고 이런 사람의 입에 닿아도 무해하기 때문에 보통 식기라든지 도자기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칠봉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표면에 칠을 한다든지 표면에 마감칠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오칠 같은 걸 칠하는 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칠은 굉장히 다양한 재료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나무에만 올라갔는데 금속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베이스 위에 올라가는 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의 기법이 될 수도 있는데, 칠봉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기법하고 만났을 때 조금 더 그 시저지 효과가 나는 공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에는 좀 다양한 그런 예시 도자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도자 공의 특성상 어떤 흙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유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도자기 집에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끈한 도자기도 있고 굉장히 좀 꺼글꺼글한 매트한 도자기도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이거를 얼마나 붓느냐, 어떤 유약을 발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칠 같은 경우에도 도자기를 이렇게 칠을 해서 색깔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칠은 사실 오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우리나라는 오칠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오칠은 원나무에서 나오는 그 액체를 가지고 이렇게 칠해서 나무나 금속이나 다양한 부분에 칠해서 그 부분을 마감하는 기법인데, 이렇게 마감을 할 경우 그 나무의 경우는 굉장히 좀 더 단단해지고 그 표면이 세척을 해도 이제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오칠 자체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칠하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한 번 칠하고 며칠 말리고 또 칠하고 며칠 말리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기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나무에 많이 칠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으로 금속을 이용하는 공예 쪽으로 가보면, 금속도 금속을 이용하는데 금속 가치의 특성상 예전부터 금속은 다른 재료에 비해 사실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금속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이거를 금속을 녹여서 하는 주금이라든지 간단하게 두들겨서 무늬를 내는 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형태를 열 처리를 해서 두드려서 형태를 잡아가는 당금이라든지 판을 이용해서 판금이라든지 그 기법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분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세한 이런 부분까지 했는데 관심이 있으면 더 알아야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뭐 알 필요는, 알면 좋지만 네,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거랑 또 금속 표면에 입히는 처리에 의해서도 굉장히 또 다르게 나뉘어져요. 그런 부분이 좀 특색인 공예 부분이고, 목공예 부분은 사실 제일 여러분들이랑 친숙한 재료일 것 같아요. 뭐 나무 자체가 사람이랑 제일 친숙한 재료이기도 하고 제일 따뜻한 소재예요. 어떤 소재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가구라든지 주로 집기류 이런 거는 대부분 이런 예전부터 목공예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공이 다른 재료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예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속의 그런 제작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두들기거나 주염을 한다거나 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런 형태를 만드는 기법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행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표면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금속 기법을 좀 사용을 할 수 있겠고, 오른쪽은 목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소품들이에요. 저희가 예시를 주로 이렇게 소품들 위주로 가져온 이유는 테이블 소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져왔고, 간단하게 어떤 나무를 잘라서 그 위에 이렇게 숫자만 기입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나무 위에 저런 식으로 마킹을 하면 디자인을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무에 살짝 이렇게 굴곡을 주게 되면 이건 또한 접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가지고 되게 멋있게 화려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소소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리공예인데요. 유리는 소재 특성상 다른 소재랑 굉장히 다른 특징은 투명한 재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재료랑 다르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깨진다거나 그런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깨지고 그런 투명한 거기 때문에 더 이게 아름다운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유리 재료 자체는 처음에 규사랑 석회석 가루를 녹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유리가 돼요. 그러니까 유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시작은 이런 가루를 가열을 해서 이 정성이 생기면서 유리로 변하면서 가공을 하는 형태의 공예 기법이고, 또 유리는 이렇게 열을 가열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공예 기법에 비해서 굉장히 유기적인 형태라든지 좀 더 자유로운 추상적인 형태의 그런 표현이 많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사실 유리 기법 자체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발달한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섬유 공예 부분은 혹시 섬유는 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죠. 집에서도 간단한 바느질 도구나 이런 걸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이유는 섬유의 좀 특성 때문인데, 섬유의 가장 큰 특성은 다른 소재와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고 좀 포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공예보다 가장 우리 몸에 밀접해 있는 공예라고 할 수 있어요. 맨날 입는 옷이라든지 잘 때 덮는 이불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건 다 섬유로 이루어진 이유가 그런 섬유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화려한 패턴이라든지 이런 무늬를 주는 기법이 많이 발달한 이유도 그런 옷의 이런 패턴이라든지 장치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때문에 좀 발전이 되고, 예전에는 다 이걸 이렇게 수자목으로 했지만 지금은 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섬유 공예도 많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사람의 손을 좀 더 덜 들이고 적정한 공예 기법을 이용해서 낮은 가격대에 많은 섬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예시를 보면은 저렇게 손잡이 부분이 저렇게 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유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런 것도 다 이렇게 열을 가해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런 좀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유리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게 일정한 형태를 가지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다른 재료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열을 이용해서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도 일정하게 만드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공의 맛이 지기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아래 부분은 저렇게 유리 소재가 투명하기 때문에 주로 안에 물을 담근다거나 화병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안에 물이 담긴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소재가 사실은 투명한 소재가 있는 유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유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섬유 부분은 사실 이런 텍스타일 부분도 굉장히 멋있기는 한데 많이 사용은 안 하죠. 집에 혹시 이렇게 텍스타일을 걸어놓은 집이 있으신가요? 그죠? 이게 생각보다 저도 이 작업을 해보긴 했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이게 하나씩 손으로 다 꿰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런 스타일 자체가 이런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 쪽에서 먼저 성향이 이렇게 된 이유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는 펠트를 이용해서 만든 이런 인형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펠트의 그 특성상 이게 위에 디퓨저 그 향을 떨어뜨리면 얘가 향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은은하게 향을 또 피울 수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기능을 디자인적으로 응용을 해서 만든 펠트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펠트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게 바늘로 계속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는데, 간단하기도 하고, 이런 제품을 만약에 잡으시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공예를 짧게 여섯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는 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이 안에서 어떤 한 소재를 정해서 앞으로 디자인 발전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간단히 알아봤지만 혹시 이 중에서 좀 더 관심이 지금 수업 이후로 관심이 드는 그 공예가 있다면 좀 더 집에 가셔서 좀 더 알아보시면서 그쪽 소재를 앞으로 쭉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예와 다르게 과연 디자인은 또 한번 공예를 어떻게 좀 다를까 좀 살펴보면 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런 지시하다, 표현하다라고 가정된 라틴어의 데시그라네라는 어원에서 출발을 했고 사실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단어만 했을 때는 이게 어디의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뉘어져요. 최근에는 헤어 디자이너 뭐 이런 데까지도 음식 푸드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그렇게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디자인하면 어떤 제품을 디자인한다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활동을 하나씩 계획하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디자인으로 보면돼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제품 디자인이 붙는다 그러면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스케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생산할지 과연 얼마에 판매를 할지 판매는 어디를 통해서 할지 끝까지 어떤 일련의 계획을 세운 활동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하는 디자인 영역에서 크게 디자인을 나눠보면 이렇게 상업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산업 디자인도 같은 제품, 소품들을 만들지만 공예와 조금 다른 점을 비교를 해보면 공예 디자인은 사실 대량 생산을 위한 어떤 그런 기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생산 공정에 비해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과 다르게 산업 디자인은 굉장히 많은 대량의 생산품을 만드는 그런 디자인 영역이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적절한 소재도 취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예보다는 조금 소재 면에서 퀄리티가 조금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퀄리티 내려가는 부분에 맞춰서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디자인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산업 디자인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더 많이 나뉘는데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인, 운송, 환경, 실내 등 또 들어가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게 돼요. 네. 저희는 아마 여기서 제품 디자인 영역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공예에서는 이렇게 소재를 다양하게 썼다면 산업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소재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예요. 이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이유는 금형을 통해서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를 만들게 되면 정말 저런 제품도 막 한 뭐 1분에 하나씩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그리고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산업적인 부분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긴 했어요. 네,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 건 산업 디자인이 시작됐던 좀 초기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이런 플라스틱이 주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면서 산업 디자인 영역에서도 플라스틱 외에 공예에서 쓰는 다양한 소재를 쓰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 외에도 사실 전자제품 쪽의 제품 디자인하면 좀 더 머릿속에는 좀 더 쉽게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애플의 이런 컴퓨터라든지 집에서 사용하는 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부분도 모두 전자제품 디자인 영역이고 사실 이런 디자인 영역 부분은
혼자 진행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혼자 진행하기는 굉장히 힘든 영역이에요. 그에 반해 공예법원은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산업 디자인 영역으로 좀 넘어오면 팀을 꾸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부분 부분별로 팀이 존재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렇게 디자인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 디자인 영역을 조금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은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이런 편집물 모두를 시각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표현하고자 하는 텍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입체적인 이런 제품이 아니라 매체에 따라서 인쇄물이라든지 웹사이트, 동영상 이런 인쇄나 그래픽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부분을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글씨를 이용하는 타이포그래피라든지 제품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림을 많이 그리는 일러스트레이션 영상적인 시각 비주얼을 작업하는 영상 디자인 등 좀 매체에 따라서 많이 나뉘어지는 분야예요. 저희는 아마 시각 디자인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패키지 디자인 부분인데 패키지는 제품과 항상 같이 가는 영역이에요. 왜냐면 제품이 나오더라도 그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야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쁘게 패키징이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떤 제품의 그 이미지를 현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라든지 또한 패키지 안에 혹시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이케아 다들 가보셨나요? 이케아가 굉장히 이런 설명서들을 굉장히 안에 잘 넣어놨어요. 이런 설명서들이 어떻게 보면 제품 디자인과 가장 같이 맥락하고 있는 시각 디자인의 분야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옆에 보면 굉장히 저런 아기자기한 이런 과일 인포메이션 저런 것도 이제 그냥 과일을 쓰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좀 더 정보를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이콘화 시킨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품으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패키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제품 개발에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공예를 좀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최근에는 사실 디자인과 공예 그런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고 있어요. 공예가들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디자인들도 공예가가 돼서 공예적 디자인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메이커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써 어떤 이 예전에는 공예하면 그런 공예를 위한 장비가 공예가들만 있었다면 지금은 혹시 시청 쪽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메이커 랩 같은 공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이제 공예에 쓰는 다양한 정말 비싼 그런 장비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사실 조그만 아이디어라든지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다는 좀 의지만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충분히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연기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디자인 제품이라든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과 공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앞으로 할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 있는 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디자인해 나갈 주제들이에요. 오늘은 스케치를 안 할 것 같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스케치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교재 아마 뒷부분에 있을 거예요. 페이지 넘버링을 대화해서
네. 사실 그냥 디자인을 해라, 그냥 어떤 공예품을 만들어라 하면 이제 굉장히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뭘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어떤 상황을 좀 제안을 뒀어요. 어떤 기존의 어떤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이 수업은 기존에 있는 뭐 오브젝트라든지 내가 자주 사용하는 펜이 될 수도 있고 화병이 될 수도 있고 펜꽂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생겼을까? 좀 유면을 품을 수도 있고 나라는 저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게 저희는 테이블 위에 소품으로 좀 정했어요. 크게 큰 소품이라기보다는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소품 사이즈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어떤 테이블인가? 테이블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이게 밥을 먹는 식기용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 공간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창가 옆에 있는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테이블, 나만의 테이블을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좀 더 컨셉적으로 잡아보면 책을 읽는 나의 어떤 테이블 위에 있는 소품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밌게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테이블이 잡아지면 그 위에 올라가는 그런 소품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테이블 위에 많은 소품이 올라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도 테이블 위를 살펴보면 딱히 몇 개가 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집에서 봐도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거기에 맞는 스테이셔너리라든지 식기 앞에서 계속 봤던 그런 그 소품, 토이 아니면 굳이 이런 오브젝트들이 기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로서 어떤 나에게 심리적으로 좀 아름답다면 하나의 그걸로서도 충분히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부터가 스케치를 하고 어떤 모형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이런 작업들을 할 텐데 뒤쪽은 계속 이런 설명인데 저희가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이렇게 쉬고 하려고 해요. 이런 수업이다 보니 앞쪽은 많이 지칠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 10분을 쉬고 네. 3시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예라는 특성상 굉장히 자연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영상을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자연에 나가서 나무를 캐온다든지 아니면 나무이나 그런 걸 가지고 칠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어떤 작품 제품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손이 가고 그럼에 있어서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만큼 공예 상품 같은 걸 보면 기존 그런 제품들보다는 굉장히 고가의 가격이 측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의 인건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이 그 제품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와 좀 대조적인 영상을 좀 볼 텐데 산업 디자인 영역에서는 이제 기계가 이제 생산을 하는 영역인데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았고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모든 제품에는 제품을 만든 사람의 다양한 스토리 이야기가 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어떤 오브제를 만드는 수업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앞에 봤던 영상과는 되게 대비적이죠. 그러한 이유는 산업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는 규격화를 통해서 모두 같은 제품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하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사실 이 영상도 조금은 오래된 영상이긴 해요. 지금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이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소재적으로도 많은 부분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결국 산업 디자인이랑 공예 디자인이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아 보이는 맥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디자인과 공예의 그런 경계가 흐러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그런 의미의 맥락에서도 맞고요. 결국 저희는 앞에 이런 디자인 실습 때 하려고 했던 이런 아이디에이션을 바탕으로 앞으로 갈 소품들에 좀 예를 들어볼까 해요. 이제 다양한 데스크 위에 소품들. 이 소품들은 다 되게 형태적으로 과하지는 않아요. 다 어떤 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거나 어떤 나를 굉장히 장식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소 적고,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된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가 두고두고 옆에서 오래 쓸 수 있는 디자인, 약간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디자인이 꼭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면 좀 더 앞으로 디자인 방법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을까. 스테이셔너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필기구, 네, 이런 소품들을 말하는데요. 칸이라든지 포지캐스, 테이프를 꽂는 폴더, 그리고 이런 연필 폴더라든지 클립을 만들 수 있는 것들. 소재 중에서는 이렇게 단일 소재만 이용해서 어떤 돌의 묵직한 그 성질 하나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책을 기댈 수 있는 책 폴더라든지 연필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을 통해서 연필을 꽂는다던가, 이런 거는 정말 그냥 립스틱으로 만들어서 문진 같은 걸로 이용한다거나 코코스터 이런 식으로도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간단한 이렇게 접기 방식을 이용해서 단순히 테이프를 하나 꽂았을 때 정말 하나의 기능이지만 이 안에는 금속 공예가 담겨 있고 디자인적인 부분이 담겨 있고 결국 모든 부분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저 오른쪽은 정말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디자인을 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 안에는 기능도 있고 금속이 가진 특징도 잘 이용을 했고 어떤 가장 미니멀하면서도 쉽게 다루어질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면은 금속 재료 자체가 어느 정도 묵직함이 있으니까 거기 스틱을 꽂아서 편을 내는 걸로 사용을 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조금은 그 기능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시를 가져온 이유가 하나의 구멍이 작으면은 저런 폴더를 꽂을 수 있고 요 구멍보다 조금 커진다면 연필도 꽂을 수 있고 좀 더 커진다면 그 안에 캔들홀더를 꽂으면 또 캔들홀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기능에 집착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쉽게 푸는 형식의 이런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예시인데요. 그러면서도 또 소재들이 다 굉장히 다양해요. 마지막에 나왔을 때 다들 좀 다양한 소재를 써서 이런 식의 좀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 정도의 기능이 모였을 때 좀 더 그때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돌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명암을 꽂는다던가 그럼으로써 굉장히 형태를 없앰으로써 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질을 최대한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이테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잘랐을 때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재료의 물성적 형태라든지, 간단한 폴더를 통해서 이렇게 꽂을 수 있다든지, 위에는 되게 재밌는 영화 꽂는 케이스인데, 어제 약간 그 산사태에 나오는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뒤에는 세 피스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위에 놓을 때마다 그 중력에 의해서 앞으로 와서 그 안에 그걸 꽂으면 이게 홀더가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단일 재료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무에 어떤 이런 금속을 이용해서 이것에 또 다른 기능을 줘서 두 가지 재료를 결합하는 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크게 홈을 판다면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서 트레이가 되면서 어떤 나무의 이런 재료적 특성을 잘 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금속이라든지 유리랑 같이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사실 요 오브제들은 딱히 기능은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그냥 요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봤을 때 저게 창가에 있는데 이쁘네. 네, 그러면 그런 신비성으로도 저 오브제가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래에는 이제 이런 식의 다양한 소품 구성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한 가지 제품을 만들기를 권장을 하기는 하지만, 요 안에서 혹시 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든지 좀 더 메이킹적으로 좀 여력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좀 시리즈 구성을 하는 것도 사실은 더 좋기는 해요. 제품이 하나 혼자 있는 것보다 이런 식의 구성을 통해 좀 더 이야기가 있어 보이고 풍성하게 보면 좀 더 봤을 때 임팩트가 있거든요. 돌 같은 부분은 사실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돌을 커팅하는 것 자체가 일반 그런 영상에서 봤던 그런 깎는 기계로도 커팅이 안 되고, 물로 쏴서 하는 그런 워터젯 커팅이라는 걸 이용해서 커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하다 보면 어려운 소재는 조금 피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돌을 쓰자고 하면 이런 시멘트 같은 거는 또 돌 중에서 굉장히 쓰기 쉬운 소재이기도 해요. 돌들을,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멘트를 부으면 이렇게 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구성이라든지, 또 서로 다른 매테리어 재료를 조합했을 때 나오는 좀 이런 구성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자료들과 같은 이제 제품을 만드시게 되실 텐데, 앞으로 이제 계속 스케치를 좀 하셔야 돼요. 혹시 기존에 좀 이렇게 그림 그림이라든지 좀 스케치를 다들 하셨나요? 네. 근데 사실 디자인에 있어서 스케치를 잘하는 거는 딱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림을 잘 그린다던가 이런 게 사실 디자인을 잘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은 없거든요. 회화 쪽에서는 그림 그리니까 좀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스케치는 내 생각이라든지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앞에는 이런 자료도 그렇게 스케치를 잘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잘했나요? 아, 그래요? 스케치가 처음 하면 좀 손에 잘 안 익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굳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 생각이 선으로 표현이 안 될 경우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쓰셔도 돼요. 텍스트로 써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텍스트로 써놓으면 저희가 이제 또 있으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나는 정말 스케치를 못 하겠어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 들어가도 돼요. 내가 만들고 머릿속에 있는 형태를 스케치가 아니라
기존에 종이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반복된 작업을 통해서 형태를 잡아내라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사실은 옆에 이런 프로토타입을 진행을 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종이로 지금 만들고 있죠. 이제 실제는 이것도 종이에 오칠을 해서 만든 작품이기는 한데 아마 실제 디자인하기 전에 이렇게 종이로 수만 개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접어보고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이제 보통 프로토타입에서 종이 소재를 많이 쓰는 이유가 굉장히 다루기도 쉽고 형태를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 부분도 보면 요거는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붙인 것 같거든요. 요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보고 요거에 맞춰서 다음 제작에 들어가는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유는 좀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한데 프로토타입 모형을 만들면서 형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스케치만 가지고 바로 생산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들 텐데 그 생산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 최소한의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종이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다거나 의자도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요. 실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 부피감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연령의 활동들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오늘 이렇게 자료를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었어요. 앞에 이렇게 수료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고 혹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모르겠어 막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